지드래곤. 27일 군입대 앞둔 근원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한 지디 카페 오픈. 점. 27일 군입대를 앞둔 빅뱅 지드래곤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25일 제주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디 카페를 오픈하며 오픈 행사에 참석한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말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빅뱅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중단한 채 제주도에 머물며 지디 카페와 볼링장 인테리어 작업에 매진했다. 제주 신화월드에 지어질 지디 카페와 볼링장은 지드래곤에게 특별하다. 건축 설계부터 모든 콘셉트, 디자인, 인테리어 등 모든 부분이 지드래곤의 손을 거쳤으며 공들인 기간만 1년이다. 지드래곤은 내부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개인 소장 작품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입대 일주일 전까지도 지드래곤은 카페 오픈에 심혈을 기울인 것. 지디 카페 옆에 들어설 볼링장은 3월 개장할 예정이다. 카페와 볼링장은 YG 엔터테인먼트와 제주 신화월드의 오랜 협력으로 탄생하게 됐다. YG 리퍼블릭 존을 만들어 지디 카페와 볼링장 뿐 아니라 YG에서 직접 운영하는 삼거리 푸주단과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쓰리버즈, 제주 해산물을 이용한 뷔페 등으로 블록을 완성했다.